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불금봉 핫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추천 종목은 KM 제약입니다. 지금 2775원으로 아침에 고가 2875원 찍고요. 지금 쭉 내려왔는데 2775원, 2780원 밑에서는 매수 잡아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KM 제약을 불금봉 핫이슈로 추천한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물타기 하시고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 아니면 KM 제약을 처음 매수하실 분들은 2780원 밑에서 85원, 요 2790원이 오늘 시초가인데요. 이 시초가 밑에서 매수 잡아주시고 2에서 3% 목표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타기 추가 매수 해주셔도 됩니다. KM 제약은요, 중국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며칠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가 매수 쭉 해주시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대형마트 편의점에 그 뽀로로 치약, 칫솔, 핸드크림, 또 바디 제품 같은 이러한 그 제품들을 입점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잠깐 분봉 좀 보실까요? 분봉을 보시면요, 지금 노란 선에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데 2700 지금 80원입니다. 여러분도 2785원, 뭐 90원, 2790원 밑에 잡아주셔도 돼요. 쭉 매수 잡아주시고요.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의 보합권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움직이 좀 있을 겁니다. 아침에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 금요일 날 제가 불금봉 핫이슈로 추천한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 매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IT 센을 했습니다. 이큰 슈팅이 나왔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에 5층 저항대도 밀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대형 슈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종가 매매는 금요일 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늘 좋은 흐름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괜찮습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은 지금 IPO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렇게 오늘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종가에 제가 말씀드리고도 좀 빠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불금봉 밴드 보시면요, 오늘 밴드에 조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따로 좀 올려놨어요. 금요일 종가 매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인데 이유형으로 수익 냈고요. 시초가 단타 매매는 ITC엔 밴드 큰 슈팅 나왔습니다. ITC엔 이렇게 아침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종가 매매 2.3%, 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3.1%,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IT센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추천드렸거든요. 2% 익절했고요. 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1.97%, IT센 아침에 했고요. 코리아 에셋 1.2%, 1.48%, 또 여기 보세요. IT센은 2%,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2.2%.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불금봉 매매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고요. 여기 잠깐 특강 좀 소개해 드릴게요. 12월 19일 날 불금봉 1일 특강 공개 유료 특강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하는 시초가 단타 매매, 불금봉 핫이슈, 또 종가 매매 이러한 그 보조 지표 만들고 수식 관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려요. 12월 19일 목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그 해화역 2번 출구 3층에서 있습니다. 010-511-24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선착순 10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했던 KM제약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빨리 올라오네요. 2780원. 지금 아주 좋습니다. 조금 올라오다 다시 떨어졌는데, 2790원 밑에서 쭉요 근처에서 다 매수해 주시면 돼요. 2에서 3% 목표가 같고요.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보합해서 이 근처에서 쭉 가다가 한번,
내일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KM제약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